어머니 살해하고 태연이 명품 쇼핑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속보입니다. 저 피해의자 부부가 도피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사건 직후 유력한 용의자인 장남이 뉴질랜드로 부인과 함께 달아났는데요.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남편과 부인이 도피 전 호화 면세점 쇼핑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피길에 오른 뒤 희희낙낙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뉴질랜드에 있는 장남은 어머니와 이부 동생 그리고 계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그의 부인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당초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8천여만 원을 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했고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고급 SUV 차량을 구입하고 가구도 새로 바꾸는 등 새 인생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륜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뒤 호화 면세점 쇼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부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인면수심입니다.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도피길에 면세점에서 호화 쇼핑을 했다니요. 김복준 교수님. 그런데 얼마 전에 피해자 아내가 자진 기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그 샀던 물품들을 수중에 이제 지니고 있었나 보죠. 네, 아마 명품 가방 한 개하고 이 명품 지갑 한 두 개 정도, 그 선글라스 두 개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상당인데, 명품 매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국하기 전에 명품 매장에서 한 300만 원어치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면세점에서 한 100만 원어치 정도 사서 도합 한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거를 이제 이 공모 가능성을 이 아내를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찌됐건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부터 21일 날 그 세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이 그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살 정도로 태연이 행동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백 변호사님, 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부부는 벤츠 SUV 차량을 사고 고가의 가구를 샀다고 하는데 특히 이 벤츠 차량은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그 벤츠 차량을 살 때 그 이제 차량 딜러라고 해야 되겠죠. 자동차 판매업체 이 민모 씨의 진술이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과거에 본인이 영주권자 시절에 이 그 업체를 통해서 자동차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2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자동차 사러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이 안에 가방을 놓고 그걸 현금 뭉치로 이제 꺼내줬다는 겁니다. 2010년식 이제 벤츠 SUV였는데 대략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현금으로 뭉치로 주니까 이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어쨌거나 한국에서 지금 뉴질랜드로 들어올 때 가방에 보니까 또 현금이 남은 현금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올 때 별 문제 없었어요. 이제 보통 외화 반출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 피의자 김모 씨가 아, 그 내가 영주권자고 그래서 별 문제 없고 다 신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이상해서 이제 이게 제보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글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명품 쇼핑 면세점에서 그 흥청망청 돈은 어디서 썼는지. 그런데 피의자의 부인은 남편의 전 직장 밀린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그 친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에서 알려지기는 8천만 원 정도로 인출했다 알려졌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1억 한 2천만 원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입국을 할 때 그 가방에 한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만 달러 정도를.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자기의 친모와 세 명을 살해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살해하기 전에는 결국 자고 먹고 할 데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서 자고 또 어떤 뭐 숙박업소 얻어가지고 모텔 같은 데 전전 긍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돈이 없었는데 살해 이후에 뉴질랜드로 가면서 돈이 있고 또 면세점 가서 명품 쇼핑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살해 당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을 빼갔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어떤 뭐 벤츠 SUV를 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가구도 들여놓고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살해 시점과 후 전후에 있어서 어떤 자기 친부모랄지 의붓 아버지로부터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을 빼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말씀처럼 사실 그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한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처가나 네. 부인이나 이쪽에 좀 빚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 김 씨 같은 경우는 처갓집에 뭐 6,500 그리고 뭐 다른 빚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가에는 늘 속였던 모양이에요. 지금 저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조만간 뭐 줄 것이다. 이제 이거를 뭐 처가댁에서는 믿고 아마 한 8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처가 그렇죠. 친구들에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아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금융기관 같은데 한 1,500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로 가고자 할 때 그렇다면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이미 정리하고 도망가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사람이 같이 공모한 그 정황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는 두 사람이 사전에 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가방에 한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만 달러 정도를.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자기의 친모와 세 명을 살해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살해하기 전에는 결국 자고 먹고 할 데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서 자고 또 어떤 뭐 숙박업소 얻어가지고 모텔 같은 데 전전 긍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돈이 없었는데 살해 이후에 뉴질랜드로 가면서 돈이 있고 또 면세점 가서 명품 쇼핑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살해 당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을 빼갔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어떤 뭐 벤츠 SUV를 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가구도 들여놓고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살해 시점과 후 전후에 있어서 어떤 자기 친부모랄지 의붓 아버지로부터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을 빼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말씀처럼 사실 그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한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찌됐건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부터 21일 날 그 세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이 그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살 정도로 태연이 행동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백 변호사님, 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부부는 벤츠 SUV 차량을 사고 고가의 가구를 샀다고 하는데 특히 이 벤츠 차량은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그 벤츠 차량을 살 때 그 이제 차량 딜러라고 해야 되겠죠. 자동차 판매업체 이 민모 씨의 진술이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예. 이 당시에 이제 과거에 본인이 영주권자 시절에 이 그 업체를 통해서 자동차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2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자동차 사러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이 안에 가방을 놓고 그걸 현금 뭉치로 이제 꺼내줬다는 겁니다. 2010년 경찰 조사 결과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했고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고급 SUV 차량을 구입하고 가구도 새로 바꾸는 등 새 인생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륜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뒤 호화 면세점 쇼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부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인면수심입니다.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도피길에 면세점에서 호화 쇼핑을 했다니요. 김복준 교수. 그런데 예. 얼마 전에 피해자 아내가 자진 기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예. 그 샀던 물품들을 수중에 이제 지니고 있었나 보죠. 네, 아마 명품 가방 한 개하고 이 명품 지갑 한 두 개 정도, 그 선글라스 두 개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상당인데,
명품 매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국하기 전에 명품 매장에서 한 300만 원어치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면세점에서 한 100만 원어치 정도 사서 도합 한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거를 이제 이 공모 가능성을 이 아내를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0년식 이제 벤츠 SUV였는데 대략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현금으로 뭉치러 주니까 이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어쨌거나 한국에서 지금 뉴질랜드로 들어올 때 가방에 보니까 또 현금이 남은 현금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올 때 별 문제 없었어요. 이제 보통 외화 반출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지금 그 피의자 김모 씨가 아, 그 내가 영주권자고 그래서 별 문제 없고 다 신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이상해서 이제 이게 제보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글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명품 쇼킹 면세점에서 그 흥청망청 돈은 어디서 썼는지. 그런데 피의자의 부인은 남편의 전 직장 밀린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그 친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에서 알려지기는 8천만 원 정도로 인출했다 알려졌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1억 한 2천만 원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입국을 할 때 어머니 살해하고 태연이 명품 쇼핑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속보입니다. 저 피해의자 부부가 도피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사건 직후 유력한 용의자인 장남이 뉴질랜드로 부인과 함께 달아났는데요.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남편과 부인이 도피 전 호화 면세점 쇼핑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피길에 오른 뒤 희희낙낙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뉴질랜드에 있는 장남은 어머니와 이부 동생 그리고 계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그의 부인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당초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8천여만 원을 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